그래서 이 하늘의 신이 거대한 나무를 지상에서 하늘까지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뭐예요? 높은 산하고 나무죠? 예? 나무. 나무를 타고 신이, 하늘의 신이 지상에 강림을 한다면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무 속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해서 소원을 이렇게 비는 거라고. 뭐, 결혼시켜달라, 뭐, 합격시켜달라, 이렇게 금줄을 쳐요. 금줄. 잡스러운 것이 오지를 못하게 이렇게 신성한 분위기를 만드는 금줄을 이렇게 친다고. 이게, 동양 게 아니죠. 이게 보편적 문화라고 그랬죠. 서양에도 이게 있었죠. 기독 종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서양도 똑같이 있었어요. 동서양이 다, 그래서 유니버셜 컬처라고 한다고 그랬죠. 동서양이 다. 그런데 서양에 이제 3,000년, 뭐 3,4,000년 전부터 체계적인 종교가 출현하면서 이런 걸 믿는 게 우상숭배다 금지시켜서 서양에는 많이 사라졌고, 동양에는 옛것을 그대로 지금 계승해오고 있죠. 이게 이제 한 신사의 공간, 전형적인 그 들어가는 데 돌이라고 문 있고 쭉 숲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돌을 통해서 깊이 신을 모시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고, 이게 신사의 모습이에요. 이제 앞에 요거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신사고, 요게 좀 이제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신사를 만들면서 숲 속에 이렇게 신사는 쭉 엄숙하게 들어가서 이게 돌이란 말이야. 돌이가 새죠. 새 횃대란 말이야. 새가 그렇다 앉아서 높은 문 위에 새가 앉아서 멀리 바라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까치가 길조라고 그러죠. 까치는 제일 높은데 앉는 새예요. 새에 따라서 지면에 둥우리를 친 새가 뭐죠? 종달새는 땅에다가 집을 져요. 땅 위에다가. 1m, 2m, 5m, 10m 새 종류마다 집 짓는 위치가 달라요. 까치가 제일 높은데 집을 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까치가 높은 감나무, 느티나무 앞에 거기 집을 짓고 멀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또는 나쁜 사악한 기운을 까치가 미리서 알고 깍깍깍 울면서 쫓아내고 예방을 시킨다 해서 까치를 길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 대신에 구조물을 하나 앉히는 게 신사 앞에 돌이라고, 돌이. 우리 전통 마을에 솥대가 있듯이. 그래서 쭉 들어가면 하얀 모래들을 깔고 신을 모시는 본전이 여기 나온다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나무가 오래되면 죽죠. 나무는 생명체니까. 죽으면은 이 새끼 목을 가지고 후계 목을 키워요. 여기서 떨어진 씨를 가지고 이제 싹이 날 거 아니에요. 묘목이. 그걸 또 보호해서 키워요. 네? 그래서 신사 들어가는 입구가 울창한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속세에, 번잡한 속세에 살다가 신사를 들어가는 도리를 통해서 쭉 들어가면은 어때요? 기분 전환이 되죠?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죠. 성스러운 공간에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전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응? 속세에서,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신사만 그런 게 우리 사찰 입구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주문에서 쭉 대웅전까지 들어가는데 원래는 숲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그게 이제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 뭐 이런 내소사의 전나무 숲길,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지만 모든 사찰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해인사, 모든 절에. 절에 정문이 일주문이죠. 기둥이 하나인 일주문에서 이제 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로.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찰도 다 조성이 돼 있었어요. 신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가 죽으면은 수목을 다 하면은 그래도 보존을 시키고 이 나무에서 떨어진 싹을 잘 관리를 해서 후계목으로 키운다고. 이 나무가 또 켜서 1000년, 2000년 자라는 것이고. 이제 중국에는 천단. 천단은 뭐예요? 하늘에 제를 지낸 곳이란 말이에요. 천단은 황제가. 예, 제를 지낸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라고, 천단 공원, 북경에. 하늘의 제를, 황제가 하늘의 제를 지내는 공간이니까 성스러운 공간이죠. 지금은 뭐 대통령 뭐 그냥
동네 강아지 같이 부르고 그러지만 왕, 황제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친히 국태민안을 빌기 위해서 제의를 지내니까 굉장히 국가적인 엄숙한 행사가 일어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라고 여기가. 그 주변에 신목회. 자, 여긴 전부 측백나무만 심었어. 측백나무. 측백나무를 중국에서는 최상의 나무가 소나무였어. 주나라 때요. 응? 소나무. 그 다음에 측백나무. 그 다음에 이제 모감주나무. 버드나무. 격이 있어요, 나무. 양화서록에도 일품, 이품 다 있죠. 옛날 사람들은 등급을 매겠다 모든 나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천단이니까 황제가 제례를 지낸 곳이니까 측백나무가, 아, 측백나무가 아니라 소나무가 있어야죠. 황제가, 황제 무덤도 그렇고. 그런데 북경에서는 소나무가 안 돼요. 그래, 그 다음 나무로 심은 거예요, 측백나무를. 그래서 성스러운 공간을. 이 하늘에 제례를 지내는 건 중국 사람들은 황제의 나라에서만 제례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 우리나라는 왕이죠, 황제가 아니고. 황제 밑에 왕이라고. 우리나라는 천재를 못 지내겠어요, 중국 놈들이. 조선시대 때 천재를 못 지냈어요. 그 다음 사직단, 땅에 뭐 곡식 신의 사직단, 정면은 조상, 우리 조상한테. 그 사직단은 땅의 신, 지신, 그 다음에 곡식 신한테 제일 지는 게 사직단이죠. 천단이 없었다고. 우리는 못 지내겠어요, 중국 애들이. 그런데 고종 황제가 중국 이들이 뭔데 우리를 간섭을 해. 고종이 이제 비로소 황제 칭호를 해. 그전에는 왕이었죠. 세종 대왕, 왕, 정조 대왕 왕이었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왜 중국 이들이 우리를 간섭해. 에? 내가 황제다. 그래 고종 황제라고 칭호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천, 그래도 이제 내가 황제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겠다. 해서 그 천단을 만드는 게 지금 조선호텔 자리, 황궁호가 일부 남아있고 일부 일제시대 때 그 자리에다 호텔을 지어버렸다고요. 조선호텔을 일본 놈들이. 일부 지금 황궁호라고 부속 건물이 남아있어요. 서울시청 앞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자기는 황제의 국가니까 이제 용이 황제를 상징하죠. 용상. 그래가지고 용이 이제 이 발가락 2조, 3조, 4조, 5조 발가락을 가지고 용의 등급이 있어요. 일본은 세 발가락, 한국은 네 발가락, 중국은 다섯 발가락을 용 그림에 그린다고. 그걸 황제가 용포를 입죠. 우리는 왕이니까 황제가 아니니까 기계만 네 개만 그리게 했어요. 고종 황제가 그게 뭔 소리냐. 니기는 다섯 개 그리고 왜 우리는 네 개만 그리라고 그러냐. 나 일곱 개. 경복궁 천장에 일곱 개를 그려놨어. 이게 자존심 아니에요? 왜 우리가 중국에 찔찔 매고 따라가고 공자, 맹자, 외국 사람만 존경하는 거예요? 응? 왜 나는 고종, 나도 역사 뭐 최근에 알았어요. 별로 뭐 고종 황제 조선 말에 나라 팔아먹고 순조 뭐 이상한 짓거리 했다라고 나쁘게 생각했는데 자존심으로 회복하신 분이라고. 황제, 천단, 직호, 용 발가락도 뭐 다섯 개가 아니라 일곱 개를 지금 경복궁 거기 저 정궁에 가면 천장에 그려져 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천단 주변에 신목들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느냐. 보호수라 그랬어요. 보호수. 보호수.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보호수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1973년에 조사할 때는 약 15,000주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을 보호수, 그 면보호수, 군보호수, 도보호수 각 도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973년에 조사할 때는 약 15,000주가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나무가 조사가 됐어요. 남한만. 그런데 1984년에 조사해 보니까 950주로 9,500주로 줄어들어 버렸어. 나무가 15,000주에서 9,500주로 줄어들었다고요. 물론 이제 정확도는 좀 의심할 요지가 있지만은 일단 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니까 정부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신목이라고 그래요. 보호 수준, 보호한단 말이야,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마을에 100년 이상 된 나무는 마을 보수, 면에는 200년, 군에는 300년, 도에는 뭐 500년, 그리고 500년, 600년이 넘으면 이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요. 그 국가에서 관리를 하죠. 지금 그 도 보수까지는 산림청에서 해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한 나무가 한 장소에서 100년 이상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은 뭐 지금은 이제 100세 수명이 됐지만은 옛날에 50대 60대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나무가 이제 100년 이상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면 국민들이 그 나무가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제를 지내고 거기에 뭐 소원을 빌고, 그래서 그 문화가 깃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 나무에. 그러면 보기에도 멋있고. 그런 나무를 보호수라고 지금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 나무에. 100년 이상 자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세월이 가면은 씨가 떨어져서 더 번식이 돼야지 더 줄어드냐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15,000주가 거의 뭐 절반가량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야.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문화 자산이에요. 한국에. 100년 이상 됐으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아가지고 100년짜리만 되면 국보로 취급해. 건물이고 뭐고. 100년만 넘으면은 뭐 대단한 요란을 떨어요. 역사가 짧으니까. 우리는 역사 하도 기니까 100년짜리도 우습게 보지만은 외국에서는 100년만 넘어도 대단한 문물로 보죠. 그런 걸 거의 절반을, 그것도 뭐 오랜 기간 10년 만에, 예? 10년 만에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같아요? 왜 줄어들 것 같아? 벌목. 응? 벌목. 왜 벌목을 해? 옛날에는 뭐 목재가 필요 없어? 10년 사이에 절반이 줄어들고, 옛날에는 목재주택 아니고 다 뭐 벌목은 다 했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중요한 문화를, 문화재를 절반이 10년 사이에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그게 아까 요거 이제 수리의 숫자는 정확 안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엉터리는 아니라고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책자가 내가 가지고 있고 정부를 발표를 했으니까. 왜 그랬네? 미신 타파. 네? 나무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제를 지낸단 말이야. 이게 미신이란 말이야. 73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어요. 못 살았단 말이야. 공업화가 되기 이전이에요. 농경사에. 못 산 이유가 뭐냐? 미신을 믿기 때문에 못 산다.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귀가 아프게 들었어. 미신 타파해야 돼. 미신.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이죠? 응? 새마을 운동이란 말이야.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을 만들냐. 우리가 여태까지 무식한 그 미개인의 마을에 살았는데 이제 미신 타파를 하고 새마을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노래가 아침마다 마을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뭐 대통령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요. 못 사는 게 뭐냐? 미신을 믿기 때문에 못 산다. 미신 타파를 해야 된다. 결국은 새마을 운동이 뭐냐? 미국화예요. 서구화예요. 응? 서구화라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그 전통이 잘못돼서 백불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미국식 길도 직선으로 쭉쭉 내고 지붕도 스트레이트로 짓고 초가 지붕을 전부 개조를 해서 담장도 흙담장을 콘크리트 담장으로 짓고 부엌도 입식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이제 수도는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전기도 우리가 전기가 처음 내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인가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면 밤에 호롱불을 켜야 되고 램프, 램프가 있죠. 램프를 이제 석유를 불을 켜요. 그러면 램프가 그을린다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램프 닦는 거예요. 그냥 그을린 램프를 유리를 닦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산 거죠. 일단은 100불에서 2만 5천 불, 3만 불이 됐죠. 5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육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교육도 모든 게 마을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다 잘라 버렸단 말이야. 신목을 길을 이제 경운기가 다니게 옛날에는 구름마로 이렇게 우마차로 다녔는데 이제 경운기가 다니고 자가용이 다니고 길을 넓히고 길변에 있는 나무들 다 잘라야죠. 길을 확장하려니까. 그리고 동신목 왜 제사를 지내냐 말이야. 거기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걸 없애라 해서 그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외국에 지금 새마을 관들이 나가 한국에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있어요. 한국이 새마을 사업 때문에 잘 살게 됐다. 뭐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자랑을 했죠. 이번에 얼마 작년에 한국의 새마을 뉴빌리지 무브먼트로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네, 니들 후진국에서 한국 새마을운동을 배워라. 한국 정부에서 지금 전 세계 지금 파견을 시키고 있어요. 교수 출신들, 뭐, 농업 기술자들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내가 보기로는. 미국식이라고요, 지금 새마을 운동에. 서구화라고, 서구화. 자기 나라의 토착 문화를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내가 베트남을 가봤는데, 베트남에 대단한 나라거든요. 베트남도 한국만큼 질긴 나라.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도 미군도 쫓아내버리고 뭐 프랑스군 쫓아내버리고 나라를 지키면서 사는 베트남이 대단한 나라죠. 못 산단 말이야. 지금 전 세계 그러나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수 민족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로 되면서 문호가 개방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베트남을 베트남의 자원을 뺏어먹고 베트남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도시계획과 건축가들이 베트남에 다 몰려들고 있어요. 이리 때같이. 그러면서 베트남 문화를 없애버리고 미국식, 영국식, 한국식 각 나라의 건물을 짓고 있어요. 베트남이. 그래서 내가 가서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우리 문화를 없애버렸는데 후유증이 크단 말이야. 문화가 없어져 버리면 이건 되돌리기가 불가능해. 식물은 뭐 요즘 복원돼 공룡도 지금 복원을 생물은 그러나 문화라는 사라져버리면 영원히. 그럼 문화라는 것은 의식주 문화를 비롯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통 문화는 이렇게 지혜의 결정체인데 언어, 뭐 음식, 뭐 풍속들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생겨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보다는 문화 다양성이 훨씬 더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물 다양성만 난리예요. 문화 다양성은 별로 관심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큰 후유증이 우리 문화를 말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서구 것만 좋은 줄 알고 서양 문화 속에 우리가 그래 살기 시작한 거라고. 응? 천박한 서양 문화를 지금 우리 문화가 천박해져 버렸다고.
미국 걸 따라 미국 그 이민족의 나라 미국 그 유럽 걸 좀 따랐으면은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점령했는데 그 고급 문화를 그래도 정복을 했지만은 전수했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뭐 수업 시간에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은 심각해요. 이런 그 동신목, 아, 이런 그 농악, 풍악을, 이게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보수거든요. 이게 보수라고요. 그래서 이 당이 있는 당신이 당산이라고도 하고 당신이라고 당은 집당자긴 한데 성황당 선앙당 성황당 선앙에 대한 성황당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성황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성황신 선앙신을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성황이 된 거예요. 선앙을 한문 쓰다 보니까 선앙은 뭐냐 마을 수호신이에요. 마을 수호신 마을 수호신을 모신 곳이 모신 집이 성황당이라고요. 그 당이 있는 나무가 이제 당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당이 있는 숲 성황님 성황제 당제 이거라고 마을에 수호신 선앙신이 계시는데 아까 일본의 신사 주변에는 하얀 모래였죠. 우리는 빨간 황토를 뿌렸어요. 잡기 못 들어오라고. 우리가 동지날 동지쪽 빨간 거 집에 뿌리죠. 마귀 들어오지 말라고. 그 행위 주술적인 행위라고도 하지만 오래된 풍습이에요. 그건 뭐 한국계 아니면 중국도 있고 다른 나라 있는데 그래서 깨끗한 나무 주변에 황토를 깔고 삥 둘러서 금줄을 치고 한 보름 전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신상하게. 그리고 제주는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 보름 동안 목욕 재개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재물을 장만한다고 한 집에서 내는 게 아니라 형편껏 그래서 재를 지내고 나서 푸닥거리를 한단 말이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 풍습이 아주 오래된 풍습이에요. 중국 사서에 통이족들은 제를 지는 걸 좋아하고 밤새도록 음주가무를 즐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천 몇백 년 전에 중국 역사서에 자기 나라에 없는 풍습이란 말이야. 동이족 근데 동쪽이 오랑캐란 말이야. 거기 중국에서 보기는 우리가 오랑캐로 보이죠. 귀찮게 하니까 우리는 중국의 오랑캐죠? 응? 오랑캐요. 경주에 가면 황룡사 구층탑이 옛날에 있었어요. 들어봤죠? 구층탑. 각 층마다 동이, 저기 뭐야, 각 층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아홉 개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원을 빌리기 위해서 구층탑을 세운 거라고. 거기에 뭐 각 뭐 서이 뭐 북이 뭐 우리로 봐서는 몽골이고 일본이고 중국이 좀 오랑캐란 말이야.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 귀찮게 좀 하지 말고 우리 침략을 못하게 해달라고 세운 게 황룡사 구층탑이라고. 그래서 꽃감대추 뭐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 이게 이런 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공동 커뮤니티가 마을을 같이 내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마을 수호신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즐겁게 음식을 나눠 먹고 하면서 친밀해진다고 애양심이 생기는 거고 경주 계림도 그런 나라, 여기 신당, 뭐죠. 이렇게 이제, 그 마을 입구에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날 때는 여기다가 마을 수호신 선앙당에다가 제사 절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마을 좀 잘 지켜주시오. 이런 자세,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마을에 이제 성황님, 나무와 숲으로 조성된 게 성황님이라고, 성황, 당이 성황님이고,
이런 걸 비보수비라고 그래요. 마을 앞이 뻥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좋고 적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찬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을 앞이 빵 뚫리면은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이 새나간다고 그랬어. 수구막이라고 그래서 마을 입구가 좁아야 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형국이 없으면 이렇게 숲을 조성해가지고 대신 그 안산을 만든 거라고. 그랬던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숲 속에서 큰 나무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어때요? 여름에는 그늘 밑에서 장기 뛰고 바둑 뛰고 애들 놀이터죠? 오늘날에 공원의 효시라고, 공원의 효시. 마을마다 이게 있었죠, 마을 숲이. 이렇게, 터줏대가리, 터줏가리 만들어 놓고, 수온을 빈단 말이야. 이런 게, 오늘날도 행해지고 있고, 이런 게 보편적인 문화로 한국만 한 게 아니라고, 전 세계에서 다 했던 거라고, 이게. 이렇게, 금추를 쳐놓고, 오래된 신목. 이 1000년 가까이 된 은행나무가 그 이마댐이라고 안동에 댐을 만드니까 이런 노고수들이 침몰이 침수가 될 수 있죠. 물에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약 뭐 4~5m 정도 상씩 올려 심었다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죽지 못하게 그 큰 나무를 캐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캐서 기증기로 4~5m 끌어올렸다고. 수몰이 안 되게. 예? 이 끌어올린 비용이 당시에 13억이었어. 끌어올려 심는 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신이 깃들어져 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뭐, 6,700년 자랐고, 천연 기념물이고, 이런 나무를 댐을 만들어서 수몰이 돼가지고 죽여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4~5m 끌어올렸다고, 캐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공사였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 이렇게 무식하니까 용감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올린 사람 사장이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13억 경비가 드는데 죽으면 돈 안 받겠다 라는 조건으로 이 나무를 옮겼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나무 보증을 써달라고 찾아왔어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보증을 좀 써달라고 친하니까 당신이 고려대 교수고 과학자고 뭐 하니까 나를 믿고 보증을 좀 써달라고. 내가 보증 썼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돼. 못 써준다 그랬어. 못 써준다. 그런데 아무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보증을 하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앨범을 이만큼 만들어. 이철호 사장이라고. 지금 대지개발이라는 나무만 옮기는 전문 회사예요. 그분은 심장마비로 아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이제 무식하죠 사실은. 나무는 생명체니까 죽어야죠. 이걸 살리겠다고 13억. 그 당시에 30년 전에 14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죽게 놔두고 13억 원어치 나무를 심어서 만 원짜리를 13억 줄을 심어 놓으면은 국토가 녹화가 되고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기념비적인 일단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이런 뽕나무도 노고수가. 잠실 알죠? 잠실. 잠실에 뽕밭이었다고. 응? 뽕밭. 그래서 거기에 큰, 가장 오래된 뽕나무가 지금 죽어 있는데, 왜 잠실에다 뽕나무를 심었느냐? 뽕밭을 만들었느냐? 물론 실크 생산하기 위해서, 뉘에 치기 위해서 했지만은, 남산이 뉘에 형태예요. 뉘에. 남산 형태가. 뉘에가, 남산의 뉘에 같은 형태가 잠실을 보고 있다고. 그게 누에는 뽕을 먹어야죠. 그래서 뽕을 먹이겠다고 잠실에다 뽕나무를 심은 거라고. 비과학이죠. 요즘 여러분들 과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죠. 잠실에 뽕나무를 심어서 잠실이야. 누에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목이 지금 남아있던. 요런 것을 서구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증명이 안 되고.
올해는 우리 문화라고요. 뭐 돌배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이게 이제 그 이 솥대죠. 나무 짱대 위에다가 새를 만들어서 그 이제 살아있는 새 대신에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 솥대잖아요. 그 일본 도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이제 당선 정월 대부 날나 마을마다 재진행 날짜가 틀려요. 재진행하고 엄수가 하다가 평소에는 이제 밑에서 그늘 밑에서 휴식을 하고 농사꾼들이 마을 공원 역할을 하고 제주도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죠. 용문산의 은행나무 62m 천연기념물이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죠. 하버드 교수가 중국 은행나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스트레디시라고. 그 사람이 중국 은행나무만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한국의 용문산 은행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를 해줬는데 깜짝 놀라죠. 중국에도 없어요. 이렇게 큰 은행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은.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유불토 선교 선교 많은 종교에서 상징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불교와 식물. 불교는 뭐 잘 아시죠. 불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 얻었단 말이에요. 보리수가 그래서 지금 그 깨달았다고 한 나무가 인도에. 여기는 이제 그 부처 석가모니 어머니가 그 네팔 사람이죠. 인도 사람이 아니고 그 석가모니가 태어난 인도의 조그마한 도시 국가였죠. 왕국이었죠. 거기 이제 네팔 처녀가 시집을 가서 이제 석가모니를 임신해가지고 친정에 석가모니를 애를 낳으러 가는 도중에 애를 낳았다고요. 석가모니를. 그게 룸비니 동산이에요. 네팔에 인도 국경 지역이죠. 거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룸비니 동산이 만들어졌고 이 앞에 석가모니가 그 태어났던 장소가 지금 성역으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 앞에 못이 있는데 그 석가모니 어머니가 누구지 이름이?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거기 어린이를 낳고 바로 몸을 씻었던 웅덩이가 못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보리수 나무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련을 하고 길을 받겠다고. 그래서 나도 몇 차례 가서 지금 나도 수련했어요. 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보리수가 인도에서는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신목이에요. 보리수가 우리나라 느티나무 이런 거 신목인데 인도에서는 상록수죠. 더운 지방이니까 파이커스 릴리조사 뽕나무과 나무인데 이제 그런데 보리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나무니까 안 되죠. 상록수.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엉뚱하니 보리수라고 혼동이 생기는데 보리장나무 뭐 피나무를 보리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불교하고는 연꽃하고 관련이 많고 연꽃을 불교에서 상징화로 쓰는 것이 염화시중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보리수 나무 그늘 밑에서 더우니까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하는데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지? 이 제자 몰라?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그래서 이 동양 종교는 불림문자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표현이 안 된다고 법을 전수해 준다. 이심전심이 돼야 된다. 이심전심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불교에서 연꽃을 상징화로 쓰고 있다고. 수보리자, 누구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연이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는 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고. 그런데 연꽃이 중국 거냐, 한국 거냐, 한국에는 연이 어떻게 된 거냐를 내가 신세균 박사라고 내 밑에 박사라는 사람인데 양주에서 제1의 연꽃 국제학술대가 있는데 가서 내가 학술대가 연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에는 연이 자생을 한다, 중국 게 아니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매년 중국에는 연꽃 전시회를 해요. 이건 꽃년이에요. 꽃을 보는 년, 조그만 꽃년이 있고 씨연이 있고 뿌리연이 있어요. 식용년이 있고 꽃을 보는 년이 있고 약용년이 있고 연은 세 종류로 크게 나눠요. 우리나라는 전혀 좀 연구 안 됐어요. 연근이, 여러분들 연근 먹죠? 맛이 없죠? 개발이 안 됐어요. 꽃년, 씨연을 뿌리를 먹으니 맛있겠어요? 식용년이 따로 있어요. 그 연은 중국에서 개발하는데 배맛같이 생으로 깎아먹어도 맛있어요. 네, 우리는 연을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찰에 가면은 담비구도 전설에 따라서 파초가, 누구야, 달마가 인도 왕자였죠. 불교를 불교에 전한 사람이죠. 불교를 1세기에. 그 숭산, 지금 태극권 소림사 영화나 거기 뒷산 동굴에서 9년 동안 동굴에서 면벽 기도를 했다고. 네? 혼자 수도로 깨달음 얻으려고. 그런데 두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동굴에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돌을 깨친 거죠, 달마가. 그래서 선종의 개조죠. 선종이나 일으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법을 전수해달라고. 스승한테. 안 가르쳐줘. 너, 니들 아직 수양이 안 돼. 멀었어. 공부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해가 스님 이제, 선종의 1조고, 이제 개조고, 2종인데, 2조인데, 안 가르쳐줘. 너는 멀었어. 사정해도 제자가. 그러니까 이 해가 스님이 팔뚝을 잘라가지고 굳은 결심을 표현. 나 이렇게 두 마음 안 먹고 스승님을 따르겠고 공부 열심히 하겠는데 왜 스승님 깨달은 법을 좀 쉬운 나 좀 가르쳐주면 고생 안 하고 나도 깨달은 얻을 수 있을 텐데 안 가르쳐주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팔뚝을 잘라가지고 집어 던졌어요. 거기에서 파초가 나왔다. 파초가. 그래서 절의 선방 앞에 파초를 심은 뜻은 겸비구도. 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파초를 심은 거라고. 조경용, 장신용이 아니고. 절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파초를 보면, 야, 이렇게 깨달으면 없는 데는 팔뚝을 자른다는 게 그게 쉬워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깨달음 얻는 게 쉽지가 않죠. 그냥 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 그와 비슷한 게 소지공양이에요. 해국스님인데 수도를 하다가 잡념이 든단 말이야. 남자니까 여자 생각도 나고 돈 생각도 나고 뭐 생각도 나고 자꾸 마음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손가락 하나씩 불에 지져가지고 소지공양을 한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잖아요. 많이 잘려가지고. 응? 이 유명한 우리 선빵 해국 스님인데, 이런 식으로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절가는 어때요? 수도를 해서 각을, 인라이트먼트, 깨달음을 얻겠다. 석가모니 같이 되겠다. 하는 게 불교 최종 목표 아니에요? 그리고 극락세계 살겠다.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에 살겠다 하는 게 불교의 최종 목표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런 공부를 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걸 인라이트먼트, 라이트, 밝은 날, 라이트는 밝게 한단 말이야. 인라이트먼트란 말이야.
영어가 재밌잖아요. Enlightenment. 이걸 기독교에서는 계몽주의라고 번역을 하던데 난 좀 이해가 안 가. 왜 계몽도 뭐 좀 관련은 되지만 Enlightenment는 대각이요, 대각. 크게 각성을 한 말이야. 깨달은단 말이야. Enlightenment, 밝음의 광명. 광명이죠. 광명 진원이 밝음의 세계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확 깨달, 크게 깨달, 모든 세상이 훤하게 다 통해버리는 단계. 그게 부처님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렇죠. 대성인들. 응? 그러려면은 팔뚝을 자르고 소지 공양을 하고 그런 그 아픔을 감수하고 매진을 해도 어려운데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조경을 해 놓으면은 마음이 어떠겠어요? 안정이 안 되죠? 세속 생각도 나고 인간도 동물이니까. 이런 승려들을 보세요. 여기 이제 전남 서남사에 겹벚꽃이 굉장히 화려해요. 절에 심는 나무가 아니라고 일제때에 심어놓은 것 같은데 꽃이 피니까 깡충깡충 이 수도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찰 조경은 중국에서는 오수육화를 해라. 오수육화, 다섯 나무 여섯 가지 꽃. 불경에서 주로, 불경에도 꽃 식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대표적인 식물이 다섯 가지 나무 여섯 가지 꽃을 사찰 주변에 심어서 수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게 사찰 조경이에요. 세속같이 이런 게 심어놓으면은 사찰이 아니죠. 유교, 뭐 여러분들 유교. 여기서 행단, 유교는 이제 공자님을 모시는 거죠. 공자님. 공자님이 이제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종교로 취급을 안 해요. 생활 철학이지. 그러나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중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중국을 홍보하면서 공자 학교를 전 세계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고 존경받는 스승이고 한다. 그래서 공자. 그런데 공자가 행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 행단에서. 단은 이제 지면보다, 요거 이제 교단이죠, 요게. 요거 교단이라고 그래요. 지면보다 조금 높은 데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다 내려다 볼 수 있죠. 단이란 말이야, 좀 높게. 행. 그런데 행나무가 심겨진 단이란 말이야, 행단은. 그러면 공자님이 행나무가 주변에 둘러싸여진 단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옛날에는 교실이 없었죠. 그러니까 마당에서, 뜰에서. 이제 단에 조금 높은 데 앉아가지고 그 단 주변에 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앞에 이제 제자들이 엎드려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그게 행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행단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중국의 교육 장소이고 상징적인 구조물이에요. 행단이. 그러면 이 행단이 무슨 나무냔 말이야. 이 행자가 무슨 나무가 단 주변에 심어졌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자들은 은행나무다. 행자가 은행나무 행자다 해가지고 성균관 향교 서원 유교 교육기관에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거야. 네? 성균관대학교 배지에 은행나무 이파리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성균관 앞에 천년 넘는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두 주 있죠. 그게 행단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게 은행나무 행자냐 살구나무 행자냐 이걸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작년에 곡부를 갔어요. 일부러 그걸 확인하려고 자비를 들여서 갔어요. 살구나무에 은행나무가 아니고 내가 이거 사진 찍어 왔잖아. 이게 지금 행단이라고 옛날에 행단을 구조물로 써요. 여기 살구나무라 여기 행단 써졌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공자님을 중국에서는 대성이라고 그래. 대성인 맹자를 아성이라고 그래. 응? 맹자 공자 제자 맹자를 아성 그 공자를 대성해가지고
굉장히 존경을 하죠. 그래서 이 사당도 그렇고 묘지도 그렇고 왕, 황제 능같이 화려하게 모시고 그리고 공자 손들만 묘를 쓰는 공묘가 또 있고 맹자 손들만 쓰는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어 그걸 맹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네, 증명 사진을 찍었잖아요. 직접 가서 보고 뭐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은 왜 은행나무라고 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가보지도 않고 귀동냥으로 그때 중국 가기 힘들었겠죠. 네? 귀동냥으로 이게 이제 문제라. 유교는 공자 말씀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성인이 되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종교인데 우리나라의 유교가 공자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냔 말이야. 뭐 학자들에 의해서 와전이 되고 변질이 되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야. 외국 건 또 살아생전의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다음에 2-300년 후에 귀동냥을 해서 바이블도 써지고 불경도 써진 거라고. 그럼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뭐 참고로 요거는 이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배웠죠 시. 응? 태산이 높다하되 태산이 엄청 높은 것 같죠. 중국에 오악이 있죠. 다섯 동서남북 중앙에. 그래서 옛날 황제들이 하늘에 제를 봉선이라고 그래요. 제를 지는 오악이 있었다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 태산이라고. 태산에는 82명의 황제들이 하늘에 제를 지낸 곳이라고. 그러면 태산이 대단한 산이죠. 그러면은 오악 중에서 제일 높든지 제일 크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가봤다고 작년에 여기를 확인하려고. 1500m예요. 오악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옥황묘라고 썼어. 여기 옥황묘. 여기 이제 옥황묘 옥황상제를 모시는 구조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 태산의 정상. 왜 오악 중에 제일 낮은 산을 82명의 황제가 여기서 제를 지냈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운이 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여기가 통바위로 돼가지고 이런 걸 직접 보지도 않고 뭐 양사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니까 태산이 중국에서 화산이 훨씬 높고 무당산이 훨씬 크고 멋있고 그래요. 그러나 상징 여기 태산은 특별한 의미가 현장에 가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지 엉터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성균관에 그래 은행나무 성균관에 은행나무라고 1000년이 넘었어. 이게 엉터리란 말이야. 살구나무를 심어야 은행나무를 심어놓고 예? 이걸 왜 못 고치고 있냐고. 예, 이제 각 향교마다 이렇게 은행나무 전부 향교마다 은행나무. 그리고 이제 유교 연꽃도 유교하고 주도니 애련설 주무숙 북송의 조선 유학자들이 엄청 존경했던 북송의 성리학자 주무숙 또는 주도니의 애련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연못을 만들게 된 것이라. 못에 연이 있으니까 연못이에요. 연꽃이 안 심어지면 못이지 연못이 아니죠. 연이 심어지니까 왜 연을 심었느냐. 주무숙이 여는 꽃 중에 군자라고 이렇게 하는 애련설이 있어요.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주도니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유학자들이 흉내를 내고 살았다고. 이거 얼마나 사대주의야. 무의국옥에 주의가 성리학자가 또 살았다고 퇴계도 그렇고 국옥 이름을 붙여가지고 와 무슨 뭐 도산국옥 화양국옥 우리나라에 국옥 붙인 데가 100여 군데가 있어요. 우리 유학자들은 중국의 성리학자들만 죽으라고 사는 모습도 무의국옥도를 방에다 그려놓고 아침마다 절을 하고 예, 주무숙이가 연을 심어서 군자를 비했으니까 사랑 앞에 연못에다 연을 심고 이 짓거리를 했다고. 물론 주무숙이나 주돈이나 주희나 맹자나 공자나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라고
중국 학자들만 존경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우리 조상들은 없었는가? 그래서 고궁의 조선시대 때는 유교국가죠? 응? 조선시대 유교국가죠? 그러니까 유교 유학자들이 판을 치고 국가 이념이 유교했다고. 불교가 고려시대에 너무 사치하고 나라를, 불교 때문에 고대가, 고려가 이제 망한 셈이죠. 중들이 너무 설치고. 그래서 조선이 이제 안 되겠다. 억불승의 정책을 써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고, 그러니까, 유교가 국교였고, 중국의 유학자들을 엄청나게 흥모를 하고, 뭐, 존경을 하고 그랬잖아요. 사당을 짓고, 향교에 뭐, 공자 모시고, 뭐 모시고. 그러면은, 고궁에 심어진 연들은 불교적이에요, 유교적이에요? 유교 때문에 심은 거 아니에요, 모세다가. 예? 그런데, 한,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왜 궁궐 안에 못에 불교 연꽃을 심었느냐? 없애라. 해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우리 이제 53년도에 지금 경해로 경복궁에 연이 가득 찼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 중에 하나가 경복궁 연이에요. 경복궁에 자랐던 이 연을 일제시대 가져가가지고 일본에서 키우고 있다고. 꽃이 굉장히 예뻐요. 하얀 꽃잎에 끝이 조금 분홍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매니큐어 같이. 이게 경복궁 연이라고. 이걸 가져다가 일본에서는 좋아하는데 우리는 없어져 버렸어. 불교 꽃을 왜 고궁에다 심느냐? 없었다. 이런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왕 대통령이 그걸 지시를 했어요. 그 기록에다 남아 있어요. 응?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불교가 아니었다고 연을 심고 유교였다고. 이런 무식한 대통령이, 여기도 부영정도 부영이란 말이 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련을 심어놨어요. 연하고 수련은 과가 틀려요. 지금 도산서원에, 퇴계를 모신 도산서원에 정우당이라고 있어요. 정우는 연꽃의 닉네임이에요. 연을 심어야 되는데 여기도 수련을 심어놨어요. 과가 틀려요, 수련하고 연은. 유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군자 뭐 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군자, 세한사무 뭐 이런 걸, 이런 의미가 가진 나무들을 주로 정원에 심었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런 소세원도 뭐 대나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 여기 소세원에는 김인우, 하서 김인우가 소세원이라는 정원에 48장면을 시로 써놓은 게 48영시예요. 거기에 이제 대나무에 관한 기록들이 심어져. 뭐 오동나무, 뭐 이런, 뭐, 이. 그리고 이제 영양군에 가면 서석지라는 곳이 있는데, 경당이. 서석지. 여기 사오단을 이렇게 다 일부러 만들어. 사오가 뭐냔 말이야. 매, 국, 송, 죽을 여기다 심어 놓고, 여기에 이제 경정이 있는데, 여기 뭐야. 여기서 이걸 바라보면서 정신수양을 했단 말이야. 정원을 만드는데. 서양하고 너무 틀리죠? 서양은 그냥 아름다운 예쁜 꽃 심어가지고 장식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바라보도록 정원을 만든 거라고 식물을 이용해도 틀리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뜰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양화소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연못을 팔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독을 두 개 사가지고 홍년, 백년을 심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항아리에다 심어서 연못을 팔 수 없으니까. 응? 벌써 강해안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면은 그런 독도 놓을 공간이 없으면은 그림으로 그려 붙여 놓은 거예요. 문에다 붙이고 도자기에다 붙이고, 뭐야, 저기 담, 저기 저 연가, 저 그 연기나는 굴뚝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들락달락 바라보면서 반복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교육은 반복교육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잔소리를 자꾸 해야 이게 주입이 되지. 우리 환경은 이렇게 이런 식물이나 구조물 요소들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런 의미를 모르면 한국 정원은 시시하다고 그래요.
일본 중국 정은 화려한데. 그래서 뭐 이런 그 옛날 문헌의 식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럼 도교. 도교는 중국의 전통 사상이에요. 전통 종교고. 불교는 인도과죠.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그 중국에서는 전통 종교가 도교라고. 중국은 도교는 뭐냐? 토착 신앙 자연물을 숭배하던 그 유니버셜 컬처도 중국에 있었는데, 아이 중국에 뜬금없이 인도 불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1세기에. 그래가지고 막 불교가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외래 종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왜 중국 사람들이 당황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도 오래되고 대국인데 인도 불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고 포교가 막 되느냐? 불교가 널리, 우리 종교가 체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토착 신앙에다가 노자 사상을 입힌 게 도교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도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라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 사상은 도교라고요. 중국을 이해하려면 지금 중국과 한국에 뭐 무역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중국을 알아야지. 도교를 알아야 된다. 중국을 알려면은. 근데 도교를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사실로 본다고. 중국 도교도 문화혁명 때 많이 때려 부셨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국가종교로 지금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도교. 도교는 뭐야? 노자. 그러니까 개조죠. 노자는 누구야? 무의자연 사상이잖아요. 무의자.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야지. 자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무의자연. 응? 잘 사는 게 뭐냐? 그래서 무의자연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신선이 된다. 도교의 최종 목표는 신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용어들이 있고. 이제 중국에 이제 신선이, 여덟 신선이, 대표적인 신선이, 팔선이 있어요. 그 중에 여자 한 분의 신선이, 그게 하선거예요. 하선거. 하선거라는 여자 여덟 신선, 대표적인 신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하선거인데, 여자 신선이, 이 신선은 항상 연꽃을 들고 다녔어요. 연꽃을. 그래서 중국 도교에서도 연꽃을 상징화로 썼다고요. 물론 이, 복숭아, 도원향, 뭐, 월계수, 뭐, 자미화, 이런 것도 썼지만은, 연꽃도 중국에서, 도교의 상징화로 썼다고. 그 다음에 무속에서도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서, 그, 양화서로 읽어보니까 괜찮죠? 예? 네? 몰랐죠? 우리 조상들은 맨 술 먹고 노는 줄 알았어요? 훌륭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근래 와서 더 방대한 책을 쓰는 게 현대판 양화소록이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라는 1, 2, 3권, 3권이 나왔어요. 이 이상이란 분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공무원을 한 사람이에요. 산림청장을 했고 대구시장을 했고. 그럼 이 양반이 이 책을 썼어요. 식물학자도 아닌데. 강희안도 식물학자가 아니었죠. 이상이 고대 출신인데, 이 양반이 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산림청장도 했지만은,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1, 2, 3권을 이렇게 엄청난 방대한, 양화소록보다 훨씬 더 증부판을 낸 거죠. 이걸 읽어보라고요. 네? 우리는 어떻게 꽃과 살았는가, 꽃의 식물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를, 이제 양화소록도 훌륭하지만 그건 뭐 몇백 년 전 이야기고, 그거보다 더 발전된 책이 나와야지. 강희안이 쓴 책이 좋다고 그것만 읽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보다 나은 책이 나와야지. 그거보다 나은 책이 이상의 꽃으로 온 한국 문화예요. 이 사람이 식물학자가 아니고 행정관료였다. 고시 합격해가지고 대구시장을 하면서 오늘날 대구의 환경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양반이. 응? 대구가 악명이 높았죠? 덥고. 응? 지금 온도가 3, 4도씩 떨어졌잖아요? 이 양반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대구시 예산의 절반을 조경에 쏟아부었다고. 원래 바꿔버린 거라고. 응? 네, 지도자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좀 이 시간에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식물을 보는 거하고 동양 사람들이 보는 거,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 틀리죠?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보는 게 더 낫다 나쁘다 이건 평가할 수 없어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식물을 어떻게 갖고 왔고 어떻게 대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양화소록을 강연히 썼는데 지금 뭐 몇백 년 후에 600년 뭐 500년 후에 이상이라는 사람이 더 나은 책을 썼단 말이야. 이게 문화의 발달이죠. 발전이죠. 옛날 것만 양화소록이 5천만 원이야. 진풍명품에 원본이 고려대 박물관에 원본이 있어요. 5천만 원이란 말이야. 이거 몇 장 되는 게 아닌 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좋다고 그것만 잊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뭐 두뇌도 발달되고 뭐 대학도 나오고 박사하고 뭐 하면은 더 나은 걸 제시를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옹고지신이 그거 아니에요? 뭐 약간만 이렇게 그대로 뭐 이 달달 앙비하고 있어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옛 것을 알아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죠. 예? 이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과거를 모르고 현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가 없는데 미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래,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나 왜 혼자 떠들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 옹고지신을 뭐 안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고.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되면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예? 앞을 10년, 20년 후 국민들한테 희망을 갖게 살게 비전을 제시한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교수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옛날 것만 달달달 그거 가르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옛 것을 공부해란 말이야. 옛 것을 공부하고 현재 위치를 알고 그래야 앞이 보여요. 앞이 미래가 비전이 보인다고.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끝내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그리고 한국의 그 꽃의 문화 역사 내가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건 참고로 읽어봐요. 우리나라 꽃이 어떻게 문화 꽃생활이 어떻게 뭐 양화소로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되어 있는 거는 참고로 읽어봐요. 자, 그만 마치죠.